아까 보셨던 여기 복동에서, 그죠? 지금 했던 영상을 갖다가 포함을 해보면은, 와,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와, 대단하네요. 얘들 진짜. 그게 이게 지금 기업들이 250개가 넘는 기업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잠시만 한눈을 팔면 나머지 구석진 데서 뭔가 계속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합의 조각조각으로 봤을 때는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모두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접해보니까, 야, 이래서 얘들이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을 갖다 벌리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이렇게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약간 미달되는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종목들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회원 가입하시는 그 금액만큼 돌려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장마감시향 요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만기일 포지션이 330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시장이 상승하다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포지션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 인사이트 키우기를 가입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해 줄 수가 있고, 어떤 채널을 그냥 보시는 것보다 요 영상들을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경제 지식이 확실히 올라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HLB 문화바이식 이제 확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서 요 판화진에 대해서 한번 봤잖아요. 잠깐 봤는데 요 국동이 NC트론과 함께 판화진에 들어왔다는 거 봤었죠. 그래서 NC트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국동에서부터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동,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모다게임즈, 뭐 제맨컴퍼니, 젠벡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아래 크리스 FNC 아래 국동이 있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요 J&J 인베스트먼트가 크리스 FNC와 요 다음 다물멀티미디어, 배너홀딩스, 소니도 이런 식으로 엮여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한뭐석 달, 넉달 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롭게 얘들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넥스턴 바이어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여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워낙 영상 찍을 게 많아가지고 행복한 고민이네요, 사실. 자, 국동 보시면은 1043원, 이제 거의 다이소 종목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다이소 가면 제가 적은 돈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살 수는 있지만 퀄리티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항상 명품의 값어치와 비슷하다. 회사가 명품이면은 우리가 구찌백을 갖다가 400, 500을 주는 것처럼 주가 역시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액면 분할을 50분의 1로 했지만 아직까지 6만 원, 7만 원대에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은 600억인 회사. 매출액은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캐시플로우로 봤을 때 안정적이지는 못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대 주주가 어쨌든 크리스 FNC 21%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 대주주가 안정적이니까 그래도 이 회사는 나쁘지 않겠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세력 지분 관계에서는 회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전환가격을 갖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다. 지금 가격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이슈를 띄우고 주가를 띄운다면 충분히 차익을 보기에는 큰 회사죠. 크리스 FNC 최대 주주들이 이런 식으로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크리스 FNC 골프 의류로 뭐 매출액이 상당하죠. 이렇게 돼서 하여튼 뭐 3천억 원에 영업이익률도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회사는 투자할 만하다. 그렇지만 뭐 주변에 엮여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BPS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한계 기업이 아니라 이건 우량 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거 매수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최대 주주를 보면 이렇게 배너홀딩스와 J&J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웨스트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이거 FN 리퍼블릭이 사명 변경한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특수관계자로 들어와 있대요. 여기 보시면 특별관계자 웨스트홀딩스, 배너라이즈, 뭐 J&J 인베스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들은 한묶음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배너홀딩스 한번 넘어가 볼게요. 3,950원에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누가 봐도 아 한계 기업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직은 한계 기업 문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본업에서는 성장성이 없고 다른 쪽으로 찾아보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최대주주 라미코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정지푼씨 이렇게 되어 있고 FN 크리스 FNC 이런 식으로 9% 정도 가지고 있다.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 되는 회사. 사업의계요 이거 보시면 건축사업 중에서 실내건축사업을 갖다가 하는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거기서 차양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다.
자, 그런데 배너홀딩스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보시면 EN 인베스트먼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거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SL 에너지, SL 바이오닉스, 요것도 운용도 일가로 해가지고 최근에 KBS ETV 시사기획 창에서 코스닥 개미지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지훈 씨를 딱 보니까, 아, 지나갔던 회사가 이력들이 대단해요. 소니드, 베노홀딩스, 베노바이오, 뭐 KRM, 요게 지금 다물 멀티미디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 있는 라미코스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 여기서는 뭐다 퇴사를 했겠죠. 퇴사를 하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안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보고를 갖다가 KRM이 있다라는 걸 하면 좀 부담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갔겠죠. 사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취득 결정했다. 회사명을 보니까 휴먼 인 모션 로보틱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거 로봇으로 가는 거죠, 그죠? 원래 배노홀딩스가 다물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고스트 로보틱스에게 판매를 했잖아요.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들도 서비스용 로봇 제조 및 판매로 넘어간다. 그래서 아, 최근에 휴림 로봇이나 뭐 이런 세토피아 이런 쪽 보니까 AI 의료, AI 로봇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거기에 맞아들여 가려고 하나 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현금 취득을 했고, 그런데 취득 금액이 78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 큰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배너홀딩스 여기 보시면 다물멀티어 주식 아까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FN 리퍼블릭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왜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수 없지만 뭐 점차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베노 TAR N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해가지고 로봇 쪽으로 넘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제가 사명 변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GS건설 자이를 말씀을 드리면서, GS건설이 만약에 아파트 자이 브랜드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경우 GS건설의 입지도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인천 검란에 있는 자이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진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 다 허물고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그 걔들 뭡니까? 하여튼 그 브랜드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둘다 브랜드에 목숨을 거는 거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사명을 변경을 한다는 거는 그 정도로 회사 자체가 건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너홀딩스 임직원 30만 명에게 78만 주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다. 스톡옵션이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요 가격대가 5,000원인데 5,000원 이상 올릴 수 있을 건지 아닌지는 내부적인 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이 스톡옵션을 갖다 행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회사의 건실성과 상관없이 만약에 투기자금을 운용한다고 치면은 이런 종목에 사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거 절대 사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 알아도 사지 않아요. 가든지 멤버십도 똑같습니다. 자, 5월 26일 날 주식 등의 대량 보고서 약식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벨륨 1호 투자조합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로라는 회사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테르미니 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진방실업, 데이톤 스트리트, 그다음 아이텍 이렇게 회사를 끌고 들어가는 걸 갖다가 투자조합을 갖다 해산을 하고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나눠주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단순 투자, 그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데이톤 스트리트를 봤더니 타마진이라는 곳에서 데이톤 스트리트가 투자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데이톤 스트리트가 지금 파나진과 그 다음 배너홀딩스 양쪽이 다 걸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HLB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간 거고, 그죠? HLB가 파나진에 들어왔으니까. 파나진은 뭐 암진단 이런 쪽으로 되는 거죠. 암진단. 암진단 쪽으로 가서 뭐 AI 의료 이런 쪽으로 테마를 엮으려면은 충분히 가능한 쪽으로 되겠죠. 될 거고, 그 다음 지금 있는 여기에 배너홀딩스 쪽은 로봇으로 가는 거니까. 또 이것도 AI 의료 로봇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막 스토리텔링만 엮으면은 갈수 있는 게 많다. 어쨌든 이두 개의 투자 조합은 이런 식으로 2,731원에 조합원 배열분을 하고 처분단가가 전환가액으로 진행을 한다. 전환가액 진행을 보면은 이 지금 매도 취득한 가격에 비해서 적어도 20%에서 10% 이상은 되어 있다. 우리로부터 한번 보면은 1,395원에 역시나 한 개기업, 그죠? 매출액은 줄어들고 적자폭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보시면은 이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전혀 좋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BPS는 상승을 했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 임피온이라는 곳이 12.9%로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통 주식수가 88% 이상이라는 거는 경영권 방어조차도 할 의무가 없는 그 정도의 회사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447억 원. 이 회사는 방통신, 전기신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이런 쪽으로 엮여 있더라고요. 어쨌든 과거를 한번 보면은 마크트 인베스트라는 곳에서 2018년도부터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행남사의 주 하락 이유가 된 회사입니다. 지금은 아마 없어졌겠죠. 마크원 인베스트에서 마크투 인베스트 2로 이렇게 최대주주 바뀌었다. 행남사 자체가 지금
상단 페이지가 됐으니까요. 다음에 우리로 벤홀딩스 보면은 2019년도에 또 들어와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개인 투자에게 전환 사채를 갖다가 장외 매도하고 전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부터 과거에 그게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순환 출자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로 보시면 이렇게 23년 4월 19일 날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데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표이사, 사내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아, 임원진에 대해서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보시면 KRM 여기 회사에 있었던 분, 그 다음 IM에 있었던 분, IM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EM 플러스와 함께 IM이 들어오면서 EM 플러스 2차전지를 밀어주고는 있는데 거기에 CM 플러스와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엮어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아이텍을 한번 보시면 아이텍 9,29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시가총액이 2,000억이 되지 않는 회사. 역시나 뭐 매출액 자체가 올라가고 한 개기업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분기에는 역시나 좋지 않다. 이렇게 있는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 자산을 갖다가 처리를 했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지, 회사가 지속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적자 폭에서 벗어났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BPS는 점차적으로 올라갔지만 이건 크게 의미 없다. 유보율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한 그 가능성이 보여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이거 밀어주는 펀드 회사 여기 말을 하면서 크로스 앤 밸류 6호 조합에서 아이텍을 과거에 한번 했었다. 그리고 한 달간 313% 상승을 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대부분의 유사 투자 전문 업체에서 과다 광고를 할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지금은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제된 그냥 PPT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상황. 자, 여기 보시면 아이텍 과거 2020년도 11월에 뭐 얼마 늦지 않았죠? 더메디판, 뭐 크로모 투자조합, 포르투나 투자조합, 뭐 카르니아 투자조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더메디판, 이게 우리들 휴브레인이잖아요. 우리들 휴브레인이고 나머지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해보면은 전부 다그 초록뱀 라인이란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원성준, 강수진, 자녀분, 그다음에 배우자분. 여기도 크로모 투자조합 아래 보시면 스카이 A&M, W 홀딩스 컴퍼니,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이텍도 과거에 그래핀 기업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나 봐요. 이때가 한참 뭐였냐면 그래핀을 이용한 2차 전지를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EM 플러스가 엄청나게 주가가 떴을 때예요. 근데 결국에 지금 EM 플러스가 어디로 갔느냐? 그래핀을 다 날려버리고 드라이 정극인가 그걸로 넘어갔죠. 그리고 동시대에 그래핀을 갖다 엄청나게 띄웠었던 엑서지 21이나 그다음 아닌가, 엑서지 21 아닌가요? 어쨌든 뭐, 그 다음, 국일제지. 얘들, 그리고 예전에 나도메딕스. 이게 한 2018년도, 17년도 요때 그래핀 3대장이었는데, 이세 개가 같은 주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지금 요거 한개 기업으로 가고 있고, 요거는 거래정지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핀 자체도 해서 뭔가 테마를 틔우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다. 그럼 다음 건 가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보여요. 블루밍, 이노베이션. 나머지들 뭐 크게 관심이 없고. 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받은 그 부분에서 베노홀딩스와 리더스 기술 투자가 나왔다. 리더스 기술 투자 요거 하면 또 카나리아 바이오잖아요. 그죠? 카나리아 바이오고. 베노홀딩스는 뭐 아이텍을 통해서 또뭐 투자를 한다. 베노홀딩스가 돈이 많나 봐요. 그죠? 다물미디어에다가 그 고스틱 로보틱스에다가 다물미디어 판도를 갖다 이렇게 뭐 받아서 다른 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블루밍 이노베이션을 봤더니 대표이사가 권순백씨고 최대주주가 권순백씨다. 권순백씨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CNT85 옛날에 포스링코라는 곳에서 이렇게 블루밍 이노베이션이라는 곳이 나와요. 블루밍 이노베이션이랑 블루밍 홀딩스랑 똑같은 권순백씨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 그런데 하이드로리튬이 이렇게 뾰로롱 하고 나옵니다. 아이텍 인공지능 5나노 첨단 테스트 장비 4달 가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 그래핀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반도체 테스트, 반도체 최근에 핫하니까 반도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HLB에서 반도체가 뜬금없이 나온 데가 어디가 있었죠? HLB 이노가 있었잖아요. 이노베이션.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최근에 유튜버들이 보면은 투자를 하라고 엄청나게 막그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폭을 보이고 올라갔다가 잠깐 오버슈팅 이론에 의해서 잠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여기랑 여기랑 다 엮어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뭔가를 하고 그 반도체를 갖다가 로봇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또 테마 자체가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을 갖다가 뭐 AI 의료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스펠링을 어떻게 짤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AI가 들어간 로봇은 무조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그 로봇의 심는 쪽으로도 테마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전지 쪽에서는 힘이 좀 많이 빠지고 다른 쪽으로 노리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여기 복동에서 그죠? 지금 했던 영상을 갖다가 포함을 해보면은 와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엄청난 회사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막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죠? 자, HLB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 주황 색깔은 그러니까 이제 세력의 중심에 있는 그래도 뭐 지역구에 이제 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 FNC, HLB 그룹, 제멘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IOK 초록뱅 그룹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크리스 FNC가 결국에는 베노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IOK 초록뱅 그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베노홀딩스가 아까 어디를 갔다가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정리가 났겠네요. FN 리퍼블릭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라이즈가 원래는 IOK 아래에 있는 광림이 가지고 있었던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또 되어 있었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아 엮어치기 하면 진짜 한두 끝도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요 화살표만 보세요. 화살표만 보셔도 순환출자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뜬금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들 애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만 알게 되면은 왜 여기서 얘들이 투자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데이톤 스트리트 여기는 베노홀딩스와 파나진 둘 다 투자를 한 걸로 봐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이 먼저 올라오는 쪽을 뭐 투자를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보셨던 대로 베노홀딩스에 있던 전환 자체를 갖다가 전환한 다음에 매도를 하고 파나진에 또 투자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력지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제가 추가를 시키지 않고 따로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앞으로도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사셨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사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런 식의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투자 정신은 여러분들이 오롯이 감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문견우가 진행을 하는 주식초보가 투자할 시 적용해야 할 필수 내용에 대한 강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프라인도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고요. 온라인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하셨을 때 행사 가격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이벤트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피드백 받으면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가격대도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전반을 운영하면서 제가 수강료를 항상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제하는 금액만큼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함께 그 실전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를 통해서 50% 할인 받으시고 강의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1억 이상 꼭 투자가 되셔야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제가 그 나머지 부분은 투자 수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금감원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베노홀딩스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뭔가 이미 다 벌어졌죠. 벌어져가지고 이 거래량을 터치를 하고 쭉 올라갔다가 한번 빠지는 거. 근데 거래량이 있는 장대 음봉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탈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모아서 올릴지 안 올릴지는 향후의 스토리텔링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붙어있는 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올려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유하신 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텍 그래핀으로 한번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여기서 보시면 올렸다가 실패했죠. 실패하고 다시금 빠지고 조종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반도체 설비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 고고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거는 사실 애매하죠. 애매한데 투자 주체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 조정이 있고 아니든 간에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와 여기서 이까지 올라갔어요. HLB가 인수를 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회사 자체가 처음부터 좀 좋지가 않아요. 진단기업 키트인 건 좋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대표이사가 유출을 했다. 유출을 해서 뭐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소액주주들이 이제 투자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서 대표이사 밀어낸 기획사입니다. 밀어내고 다시 들어온 게 HLB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 소액주도의 대표는 약간 이제
어떤 회사의 발전 가능성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딜레이가 들어왔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집주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계속 올려버리는 거. 매도 수량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모아놨기 때문에. 큰 그림 그리겠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올라갈지 아니면 아까 요 앞에 말씀드린 아이텍이나 배너홀딩스에 한번 왔다 갈지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아까 데이톤 스트리트인가? 거기는 이제 두 군데에 다 박아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한번 보면은 야 우리로 이 거래 정지 당한 이후에 이렇게 쭉 왔다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전형적으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패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뚫었어야 돼요. 여기서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어야지 다른 것처럼 뭔가 테마 이벤트가 있었던 건데 지금 그 출자 전환된 물량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다 나오면서 여기는 모았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요 부분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올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저가니까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보셨던 CND85에서 나왔죠. 블루밍 이노베이션. 블루밍 이노베이션이 나왔다는 곳은 언젠가는 곧 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력들이 와해가 됐다. 그래서 이 블루밍 홀딩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주체 세력이 지금 어느 쪽인지 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뭉쳐가지고 일을 할 때는 딱 보이지만 얘들이 깊게 전투로 가게 된다면 제가 한 사람인데 이거 세 명을 추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시면 이런 종목 안 하시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을 생각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신규하신 분들이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종목 자체가 엄청나게 엉망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뭐 트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테마 이런 쪽으로 제가 로봇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이런 종목 사면은 어쨌든 간에 반등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왜냐면 이게 회사가 매출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샀을 때부터 테마나 소문 듣고 산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떨어지면은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추천한 유튜브를 갖다 붙잡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가디언즈는 절대로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 5만 원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맡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해 드리는 종목의 정보 이용료는 사실 5만 원이냐 50만 원 이상의 가치도 훨씬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펀드 수수료와 똑같이 1%의 합리적인 수수료만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한 종목당 최소 투자금 500만 원으로 한 종목 5만 원 수수료 내시고 매수해 보시면 충분히 기간 대비해서 적금 이자 이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종목들 아셔도 사지 마세요. 지금 제가 저는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시세를 줄 거고 어떤 종목들이 거래 정지가 될 건지 제 눈엔 뻔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책임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이 가디언즈 멤버십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꼭 생각해 두시고 방송에 있는 내용은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지 투자 결과에 따라서 저에게 어떤 그걸 갖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력지도에 나와 있는 종목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버겁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까 늘어난 거 보셨죠? 절대 하시면 안 되고 250개 이상 300개가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검찰 조사가 곧다 진행이 될 겁니다. 다 진행이 되면은 이미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실 압박은 감당하실 수 없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Thank you.